며칠 전 차가 너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그 타이어 공기압이 없다고 그 경고가 뜨면서 보니까 뭐 33, 뭐 34 그랬었죠. 아마 33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었나 봅니다. 지금은 36인데 아까 전에 냉간 시에는 35라고 떴어요. 이제 좀 주행 좀 하니까 36인데 이 정도 되니까 울렁이는 거는 좀 없어짐. 좀 없어졌어요. 너무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그렇고 승차감이 뭐 적당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아, 울렁울렁 거려서 난 그게 좋은 건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. 이게 정상이군요. 그래도 좀 승차감 좋아요. 테슬라보다는 이 소바가 아주 훨씬 좋죠. 당연히 테슬라도 소바를 바꾸면 좋아진다는데 저기 4년? 8만km? 보증기간? 그거 지난 다음에 소바를 교체해야지. 그 전에 교체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. 새 차인데 새 차의 부품도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게 뭐 맞고 뭐 어차피 저는 또 모델 X가 이제 내년쯤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. 원래는 원래 10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10월인데 말이죠. 이제 뭐 인증을 받았나 봐요. 모델 X 신형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홈페이지에 떴대요. 그래서 그 금액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액도 나오고 뭐 그런가 봅니다. 여하튼 모델 X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타는 테슬라는 그냥 한번 타보는 거죠. 그런데 테슬라를 처음에는 인테리어가 개거지 같다 그 동영상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85만이나 넘었던데 뭐 그랬었어요. 근데 그 뭐냐 그 오토파일럿 FSD 요새는 FSD가 너무 좋아서 테슬라가 아닌 차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제네시스를 운전하고 싶지가 않아요. 사실 테슬라 훨씬 좋아. 뭔가 뭐 승차감만 안 좋지 나머지는 무조건 좋아. 의자 시트가 폭이 좀 좁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요즘 제가 살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데 처음에 시승할 때는 너무 엉덩이가 껴가지고 너무 불편했는데 지금 살 좀 빠지니까 괜찮아요. 아마도 살 좀 빼라고 미국 사람들 워낙 뚱뚱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살 좀 빼라고 그렇게 만들어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뭐 스포츠카 같은 시트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운전은 아주 재밌다. 그냥 그렇습니다. 너무너무 편하고 운전하는 거 자체가 아주 재미있어요. 그래서 진짜 거의 테슬라만 타고 다니는데 요새는 제네시스를 이걸 언제 파나 싶어요. 언제 팔아야 되나. 지금 일단 올려놨는데 가격이 별로 좀 가격 보니까 에이씨 그거 안 받고 그냥 탈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별로 안 타는데 내가 뭐하러.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.